고추로 땅콩아지 윗기를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지렁도 아주 많고요. 네. 이거 아주 튼실한 지렁이라고. 아, 땅콩아지가 또 한 마리. 땅콩아지가 아주 많네요. 여기 있습니다. 네. 네. 어디가? 여기 있습니다. 네. 체중을 넣어 보겠습니다. 땅콩아지 체중을 보겠습니다. 땅콩아지가 또 나올까요? 어우, 지렁이 많네요. 여기도 또 땅콩아지가 한 마리 또 숨어있습니다. 이렇게 요 뒤쪽만 뒤쪽 꼬리 부분만 쓴다고 하시던데 예, 땅콩아지 채집을 했습니다. 땅콩아지가 숨어있네요. 이렇게 대단합니다. 그냥 수로입니다. 조금만 땅콩아지가 또 여기도 물이 있습니다. 땅콩아지 예. 이 속에 들어가네요. 예. 또 땅콩아지 한 마리 또 잡았습니다. 지렁이도 아주 많습니다. 여기 집을 해서 예. 땅콩아지가 이런 데 많네요. 땅콩아지 미끼 채집. 땅콩아지 이게 지금 땅콩아지인데 땅콩아지 땅콩아지가 꽤 있네요. 그래서 채집을 해서 오늘 늦었지만 투척을 해볼 생각입니다. 네. 네. 아우 좋습니다. 아우. 예, 아주 좋습니다. 오늘 요 정도 채집을 하면 충분히 채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아우.